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AI 반도체 전쟁,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보니까 오늘 이 조형래 부국장 쓰신 칼럼, 여기에 처음에 딱 등장하시는 분이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페이스북을 방문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공을 가지신 분이네요. 이 소위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자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게 딱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AI 반도체에서는 삼성의 의뢰 자세를 임해야 된다.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지? 여러분, 이 반도체 업계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반도체 업계는 설계하는 기업이 있고 웨이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패키징 테스트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 판매 유통하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 파운드리 업계라는 것은 반도체는 설계 생산 조립 검사 유통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데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나 펠립스처럼 특정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대만 내 TSMC 대만 반도체는 이 파운드리가 주력이고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뭐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지향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설계만 아마 주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있다면 생산 전문 기업은 파운드리 업체다. 이제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 반도체 TSMC를 들어가 보니까 주가가 뭐 그렇게 1년 동안 한 48% 정도 뛰었네요. 시장 가치가 6천억 정도 되네요. 큰 회사네요. TSMC인데 이 권석준 교수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 TSMC와 관련해서 글을 기고하신 분을 하나 인용을 해놨네요. 이 TSMC는 10명 이사의 멤버 가운데 사내 이사는 딱 한 명, 독립된 사외 이사 면모, 전 브리티시 텔레콤 CEO, 전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CEO, 전 MIT 총장 등 삼성전자 이사는 100%가 한국인, 한국계다요. 이 권석준 교수가 인용해온 글이 심해섭이란 분이 글을 기고하셨는데 대만 반도체인 TSMC는 모리스 창 이후에 세 번째 CEO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업자 모리스 창 이후에 CEO는 마크 리우였으며 현재는 웨이 저자가 맡고 있습니다. TSMC 경영을 책임졌던 세 명의 CEO는 모두 혈연관계가 아니며 모두 반도체 석학이자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입니다. 현재 CEO인 웨이 저자는 예일대학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SD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차터스 반도체 등에서 근무한 이후에 1998년 TSMC에 입사해서 2018년부터 단독 CEO로 재직 중입니다. TSMC의 전 현직 CEO들은 다른 글로벌 테크 기업의 CEO와 편히 만나 그 자리에서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반도체에 대해 즐겁게 떠들 수 있고 그리고 나서도 지치지 않을 사람들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왔고 자세한 성명은 생략합니다. 아는 분이 이재용 회장의 스펙이라면 이모는 고사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하기도 좀 쉽지 않지 않았겠냐고 하시던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업은 국가 간 전쟁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최전선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직접 최첨단의 기술 발전 동향을 이해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런 이해를 가진 부하 경영자를 잘 쓸 최고의 용병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잘하는 경영자로는 안 되고 솔직히 초인급의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업이었다면 이재용 회장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 회장은 경영자로서 자질도 뛰어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글로벌한 기업이 아니었고 견제도 상대적으로 덜했고 국가 간 반도체 경쟁도 이 정도까지 첨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변한 시대에 이재용 회장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판단 다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업계에 여러분들 한 발 늦었던 것도 그게 다 판단력하고 관련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로 이런 맞서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잘해온 것이 앞으로 잘하리란 것은 보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오늘 이 권석준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 교수님이 남긴 글을 쭉 타임라인을 따라서 따라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권석준 분이 3월 5일 날 남긴 글이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국과 대만은 상당히 끌끌어온 관계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TSMC로 대표된 파운드리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거의 수직계열화 돌아가는 생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이 1980년대부터 집중해왔던 것은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있었는데 대만의 메모리 사업은 2000년대 삼성전자가 주도로 벌어졌던 치킨게임에서 괴멸적인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선발 기업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후발기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이러한 대만 디랩팹을 인수해서 현재 마이크론 브랜드로 DDR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만 타이중 타오위안의 디램팹에서는 대만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수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디램 시장은 올해 천억 달러 규모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성장한 시장인지라 메모리 반도체처럼 치킨게임의 피해자가 되었던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불구 대천의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램 전쟁에서는 완전히 그냥 대만이 초토화가 되어버렸네.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그냥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 되면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공부를 안 하잖아요. 참 여러분들.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TSMC와 삼성의 차이는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10나노 이하급 전공정 기술 측면에서는 TSMC 입장에서 삼성의 약진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점유율 면에서나 양산 규모 면에서나 고객 생태계 면에서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은 TSMC에 비견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까지 삼성이 따라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궁금했거든요. 파운드리 업계 상황이 어떤지.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한 십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한국은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AI 맞춤형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특정 분야에 성공했던 기업이 새로운 이런들 영역이 떠오르게 되면 항상 성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분발해야겠네요. 아주 실력자분을 오늘 칼럼을 통해서 한 분을 모시게 돼가지고 항상 이런 데 좀 갈급함이 있었는데 반도체 분야 동향은 이 권석준이란 교수님을 자주 방문해가지고 많이 배워야겠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이제 그래도 선거 문제 여러분들 좀 다루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동주 교수가 집필하신 아주 대작입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펴낸 부정선거를 해부한 전산조작의 핵심인 거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의 핵심은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